실시간 평가 지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4장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의 마지막 섹션인 평가 지표 종류, 그 중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실시간 평가 지표의 특징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평가 지표가 기존 제품 개발 평가 지표 응용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 제품 자료를 읽어서 그것을 이제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서 검색과 직접, 예를 들어서 SQL을 사용하는 자료 검색과 직접, 그리고 온라인 분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제품 자료를 실시간으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읽어와서 그것을 계산해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중에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분석 모델을 적용한다든가 학습을 시킨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시간 온라인 자료 제공이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색과 직접 그리고 온라인 분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그러한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기존의 단발성으로 어떤 과제가 장기간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한 번 또는 뭐 평균을 내서 제공하는 그런 평가 지표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시간 온라인 평가 지표, 즉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계산해서 제공하는 이러한 실시간 평가 지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시간 평가 지표의 기능 혹은 장점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자료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연속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누적과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적분과 미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평가 지표 또는 뭐 평가 지표에 필요한 자료, 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누적해서 보거나 또는 그것의 변화량을 미분해서 변화 속도를 보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대시보드 응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제품 개발 상황을 쭉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는 그러한 응용을 대시보드 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시보드 응용에서는 그 값뿐만 아니라 그 값의 누적값 또는 그 값의 변화량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우리가 그냥 원래 값, 평가 지표 값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그 과제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유효합니다. 두 번째 실시간 평가 지표의 어떤 특징으로서는 평가 지표를 혼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만 대표값만 가지고도 혼합을 할 수 있지만 이 실시간 평가 지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평가 지표를 서로 혼합을 시켜서 새로운 실시간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혼합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 수식을 바꾼다든가 또는 거기에 무슨 가중치 같은 값을 바꿔서 그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평가 지표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평가 지표의 기능으로서는 상세 전체 보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평가 지표는 개념상으로 보면 연속적인 값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봐도 그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그 값들을 서로 합쳐서 한꺼번에 큰 그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간인데요. 뭐 연도별로도 볼수 있고, 달별로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뭐 월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부분을 좁게 해서 훨씬 자세하게 볼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려면 그것을 길게 늘여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역시 대시보드 응용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 평가 지표를 기존의 제품 개발 성과 평가 방법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을 보다 충분히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제품 개발을 평가하는 거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성과 평가라는 이러한 분야가 있었고요. 이러한 분야에서 이 평가 지표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 지표, 그런 방법론은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온라인 실시간 평가 지표와 다르게 어떤 대표값을 이렇게 뽑아내서 만드는 그러한 평가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능한 온라인, 그 다음에 실시간 제품 평가 지표와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림에 일단 비교될 대상이 세 가지를, 비교될 대상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그림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타임이란 축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과제가 사실 뭐 단순히 어떤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를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과제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 평가 지표를 계속해서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시간의 대표값을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대표값을 이용해서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장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B인데요. Balanced Scorecard라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도 앞에서 단순하게 어떤 대표값, 전체 기간에 대한 대표값을 쓰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 평가 지표를 블렌딩,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중치를 각자 이제 기업 경영 환경이라든가 이 평가의 목표에 따라서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어떤 대표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온라인 실시간 평가 지표와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C 부분은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역시 이제 그 어떤 장기간의 과제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표현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방법은 이 과제의 전체 시간, 진행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어떤 게이트웨이, 마일스톤을 둔 다음에 그 시간의 평가지표, 특정 평가지표를 평가해서 이런 시간에 따른 시간 전체 긴 시간을 하나의 평가 지표로 하는 평가 지표로 대표하는 그러한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이제 그나마 시간에 따라서 평가 지표들을 쓸수 있지만 온라인 실시간 평가 지표와 같이 어떤 서로 끊임없이 이런 평가 지표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실시간 평가 지표나 과정 진행 중에 평가 지표를 세세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그림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시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온라인 실시간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떤 라인, 아주 연속적인 라인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적을 한다든가 또는 그 속도, 적분과 미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실시간 평가 지표들을 서로 브랜딩해서 섞어서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이 평가 지표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 앞에서 나온 모든 어떤 평가 지표들을 다이 실시간 온라인 평가 지표로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밸런스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에 웨이팅을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웨이팅을 또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게이트웨이 방법은 어떤 시기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한 번씩 이렇게 일종의 샘플링을 해서 보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평가 지표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게이트웨이 방법도 여기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존의 평가 지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단순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는 어떤 시간 축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시간 축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간을 사용하지만 그거를 각각을 이제 평가 지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값을 하나를 얻어서 평가 지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시간으로 할 수도 없고요. 진행 중인 과제를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인데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는 앞에 이제 단순 평가 지표와 거의 비슷한데 단지 그런 평가 지표에 웨이팅을 주어서 뭐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이나 어떤 목표 등을 고려해서 웨이팅을 줄수 있다는 점은 발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적인 면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온라인 평가 지표의 장점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게이트웨이 평가 지표는 이러한 그 앞에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어떤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에 다다랐을 때 평가 지표를 검사하는 평가 지표를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그런 조금 어떤 하나의 평가 지표를 통해서 전체 기간에 제품 개발을 커버하는 그러한 약점은 벗어났지만 역시 동적인 온라인 평가 지표를 통한 동적인 어떤 분석, 감시, 이런 기능들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온라인 평가 지표, 온라인 평가 지표에 대비해서는 역시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평가 지표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품 개발 전체 과정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가 지표들을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평가 지표의 속도라든가 누적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지표를 실시간으로 블렌딩 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습된 값이기 때문에 자세히도 볼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시간 온라인 평가 지표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기술, 모바일과 웹 등과 연계가 된다면 장소에 관계없이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기술과 같이 이런 기술이 같이 합쳐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실시간 평가 지표를 혼합할 경우 밸런스 스코어 카드 방법에서 빌려올 수 있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에서는 어떤 기업의 경영이나 환경 또는 그 과제 평가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그런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온라인 평가 지표에서도 그런 가중치를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평가 지표에서는 그 가중치조차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밸런스 스코어 카드에서는 그런 가중치를 주는 장점을 빌려올 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시간 평가 지표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앞에 두 가지 방법, 검색과 직접, 그 다음에 온라인 분석 처리에서는 우리가 실시간 평가 지표의 검색, 그 다음에 출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실시간 평가 지표를 만들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그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제품 개발을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제품 개발을 평가하는 방법론하고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실시간 평가 지표 방법하고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실시간 평가 지표, 온라인 실시간 평가 지표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좀 더 극명하게 보여드렸습니다.